안녕하세요. 펑크비즘 팀입니다. 거래소에 코인을 두는 것은 진정한 소유가 아닙니다. 은행에 돈을 맡긴 것과 같아서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출금을 막으면 내 자산도 묶이게 되죠. 웹3 세상에서 나의 자산을 온전히 통제하고 NFT를 거래하거나 디파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 지갑이 필요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갑인 메타마스크의 설치부터 바이낸스 체인 설정까지 가장 안전한, 가장 최신의 방법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메타마스크 설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설치 전 가장 주의할 점은 피싱 사이트입니다. 가짜 앱과 사이트가 많으므로 반드시 공식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. PC라면 브라우저 창에서, 모바일이라면 공식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메타마스크를 검색하여 공식 사이트가 맞는지 확인 후 설치합니다. 설치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하고 새 지갑 생성을 선택 후 비밀 복구 구문 사용 버튼을 선택합니다. 비밀번호 설정 화면이 나오면 앞으로 로그인 시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. 그럼 화면에 12개의 영단어가 나타나는데요. 이것이 바로 비밀 복구 구문입니다. 이걸 잃어버리면 메타마스크 본사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의 자산을 찾을 수 없습니다. 이 12개의 복구 구문은 절대 스마트폰으로 캡처하거나 카카오톡, 메모장, 클라우드에 저장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.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곳은 해킹의 위험이 있으니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단 하나, 아날로그입니다. 종이에 12개 단어를 순서대로 정확하게 적고 개인 금고나 가장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. 이 비밀 복구 구문이 있으면 어디서든, 어떤 기기에서든지 지갑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킹으로 이 구문이 유출되는 순간 여러분의 지갑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. 반대로 이 종이를 잃어버리면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 지갑을 영영 복구할 수 없으니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해당 화면이 나오면 지갑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. 이전 메타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어 다른 네트워크들을 추가했어야 하지만 최근에는 비트코인, 솔라나, BNB 체인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. 만약 지갑의 네트워크 목록에서 BNB 코인 또는 BSC 네트워크가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인기 네트워크를 클릭하고 BNB 체인을 선택하면 내가 보유한 BNB 코인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여러분은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전 세계 어디로든 자산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개인 지갑을 갖게 되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보안, 둘째도 보안입니다. 오늘 적어둔 그 종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펑크비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